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토, 검찰 특활비 무단 폐기,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무단 폐기를 실토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검찰 특수활동비 74억 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2017년 당시까지는 2개월마다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리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 지원비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니 실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특수활동비 기록을 폐기했다면 해당 정보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2017년 기록물 폐기 목록에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을 없앴다는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있었던 시기로 검찰이 불법 사용 흔적을 지우려고 폐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아무리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부 및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라도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지출 내역을 알 권리가 있으며 검찰 역시 예산 활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습니다. 검찰이 증빙 자료를 폐기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입니까? 정부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제 퇴임한 전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동문서답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지침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시효가 1년 남은 무단 폐기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검찰은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외에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등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죄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 의혹에서 벗어나 검찰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시급히 도입돼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폐기한 시점은 2017년 5월 2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한 전후입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추는 자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